춘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수년 동안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과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협회가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헬로TV 뉴스가 학생 선수들의 진술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정선 카지노 주변의 장기 방치 차량이 급증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으로 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양구에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정황 등이 포착된 가운데 양구군이 스포츠재단 설립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위생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